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29조 원 정도를 투자했더군요. 그럼 거의 1년에 한 3조 정도를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투자 대상 가운데 군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요. 군산에 배를 만드는 건 도크가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사진이 9년 전 상황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소개된 걸 봤습니다. 이번에 또 GM에는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정도를 투자했는지 아마 수조 원 정도를 투자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괜찮은 물론 우리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아주 괜찮은 생활 수준은 70년대 한국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생활 수준이 가능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73년에 시작됐던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그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성공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 정책은 닉슨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에 점한 당시의 집권층이 병기 산업, 거의 방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입니다. 그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3, 40년 정도 경공업을 계속했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와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항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다음 사람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GM 자동차에 대한 그런 가혹한 구조조정 대신에 상당한 정도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결정을 보면서도 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서 무언가를 살릴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투입함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 쓸모없는 것,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이른바 구조조정 작업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그 돈이란 것은 생산적인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돈은 소비적 용도, 낭비적 용도,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 제조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우각성하고 정말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다는 앞을 보고 조이고 줄이고 혁신하고 창조하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한국이 계속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서 뭔가를 살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서 말매 눈물이라는 오늘의 기사는 군사의 눈물이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한때 북구 유럽에서 이런 선박업으로서 아주 날렸던 말매시에서 거대한 초대형 도크가 한국의 현대중공업으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할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냐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항상 세상은 변하니까 경류가 치듯이 항상 모든 흐르기 때문에 변화를 좀 힘들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